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고요. 국토부가 1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11,363채였는데 저희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토대로 건수를 뽑아보니까 29,632채에 달했습니다. 지자체가 먼저 미분양 통계를 취합을 하는데요.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가 요청을 해서 그 미분양 현황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그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시에 넘기는데 시 도시주택국 담당자가 이걸 또 취합을 하고요. 이 취합된 정보를 국토부에 올리는 겁니다. 근본적으로 미분양 통계에 빠지는 게 몇 개 있는데 비주택 중에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오피스텔의 4분의 3이 주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주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주택 사업들은 다 빠져요. 정부가 그 큰 정책을, 그러니까 시장 정책을,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. 미분양이 아직 생각보다 작으니까, 그리고 지역별로 다 나오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저기 주택 사업을 하는 걸 지금 좀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설컹 들어갔는데 사실은 미분양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이러면 본인도 공급 실적이 엄청 위축될 수 있거든요. 건설사들이 좀 솔직하게 미분양 물량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요. 네. 중공업 미분양도 마찬가지로 보유한 물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뭐 분양하거나 매매할 게 아니라 통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맞습니다.